책장을 제거합니다. 카드 종류 희귀도 모두 같으면 1000, 다 다르면 마이너스 5패. 와, 민라이님 감사합니다. 종류와 희귀도가 모두 같으면 1000. 모두 다르면 마이너스 500. 공포 근전 플라이니킥 다 괜찮네. 공포 덜난다. 부패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하네. 부패 청산. 어? 000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000빵. 다리 꺾기. 다리 꺾기. 1500. 민포, 영구, 벌집, 플라잉킥. 벌집 말고 천적 주제. 아이씨, 벌집 집으니까 기막히게 라가 불린다 오늘.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힌다 이. 실체 폭발. 구르기. 기맥코맥. 아이, 왜 양초. 아이고. 새 빠지게 엘리트 잡아서 주는 게 양수야? 어? 가뿐. 공습파. 세상에. 오다 죽었다. 육강령은 어떻게 잡지? 마름새로 잡자. 아, 잠깐. 응? 방금 뭐 있었지? 끝없는 공수파. 귀제비, 마름새. 네, 뭐 마름쇠 두 개라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퀴즈비 넣자. 마름쇠. 강령이 있을. 딱 되라. 보스는 희귀 희귀 희귀가 나오던 회전이션.
어서오세요. 굿. 히히히. 근데 공수 타임. 에반데. 쭉쭉쭉을 쓰고 버티면서 대단원 빌드업. 대단원이 아니라 정확히는 버리기덱 빌드업을 진행합시다.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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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 아 뭐야, 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공물 따고. 아이 야구공색. 으. 공공파. 가스 가스 가스. 깨시 왜 안 나오는데? 아이 쉐 카운터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 RNG 게임. 운발 똥망 게임. 신앙 게임. 아 뭐야 이거. 어우 되는 게 없네. 방금 뭐였지? 에너지. 추워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잡았다. 다 쓰레기야. 야 쓰레기. 영체화? 또체화? 개 튼튼한 애들 데리고 왔어. 힘들게.
아니 저거 공대장 게임 개잘하네. 잠깐만. 세머항 촉매. 촉매 울며 겨자 먹기 아니야?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두산은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촉매 있어도 두산 못 잡겠는데. 뭐 독이 없네. 애 들고 갈까? 아유 개 잡어 이거. 어? 폭주 촉매. 아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선생님. 선생님 아 근데 피 없다. 와우 살려주십시오. 자 30, 90, 17, 17이면 대충 135 정도냐? 그러면 안 되겠네. 폭주는 남겨놔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아 지금 바로 이 걸걸 그랬다. 아 잠깐만. 으이. 으이! 뭐야 이거 어떻게 막어. 괜찮은 전략만 빨리 나왔으면은 버틸만 했겠는데. 아무튼 죽었네 이거는. 생존자 쓸모없는 색. 구방어밖에 안 되잖아. 폭주를 쓰면은 폭주 총매를 못 하는데. 이때 방어도 포션 이런 거 있었으면 잡았는데. 그래 잘 가라 허접색. 아 대체 누가 허접일까? 아 유령 형사. 아 제발 고개. 아씨 폭주 두 장 됐네. 회식에 돌리기에는 23장은 너무 많다.
계산된 도박 사그리 강화하겠네. 불만이 보는 길은 여기 하나 둘 상점 엘리트. 공격하는 상대가 죽으면 그게 방어입니다. 개 아프네. 이런 미친 개빡딜하네. 그냥 폭투신경도 갈걸. 너무 하는구만 이것들. 계산된 도박 강화구 예비 똥중. 예비를 넣을까 똥중을 넣을까. 에헤이. 폭주. 맨날 폭주야. 맨날 맨폭. 건무가 제일 쓰잘데기 없나. 벌집이 더 쓰잘데기 없나. 심호흡. 안좋어. 잘 가고. 복주광기. 대체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이 감사합니다. 관짝이 아닐까? 셋이네. 뭐지 이건 좀 작다. 셋이다. 감사합니다. 새벽 3시 슬레이더 스파이어하는 사람이 대체 어딨다고. 폭주 귀재비. 안녕. 아니 폭주 총매만 조금 빨리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새벽 3시에 먹을 만하지. 햄버거 먹기 가장 좋은 시간. 새벽 3시. 궤도 형상까지 쓰고 이뭐폭주총매하려그랬는데이게독이없네됐다구질구질하구만살아남는게아그래도살아남는자가강한것이다스네골제비정말살아남는자가강한게맞나아안돼위장크림을왜못먹어아니아유답답해으이삼코덱에전략가도없고하다못해똥중도없고똥중은내가걸렀지만에똥중은솔직히걸을만하지그걸왜먹어그런거먹니아진짜무슨쇠머리양아리로수비를하는덱이있냐뭔데이게안돼내인공물별로중요한건아니던데세번아니었으면벌써고래봤을거라는게참그래도여기까지살아서좋다고해야되나어차피또산막보스에서죽을거면은왜올라가고있는건가싶기도하고뭐갑자기카드잘떠서살아남을수도있지아닌가아님말고비행기비행기는잘떴네전략과반사신경둘중에하나만주지좀하나만말고그냥둘다줘그냥어차피하는거둘다줘그냥아부적있다덤벼애송이
부적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없으세요. 이거 굳이 말릴 필요 없지. 그냥 받는 게 제일 낫죠. 으. 아, 안 돼. 휴. 휴가 아닌가. 형상. 젠장. 파워카드 쓰고 가야 돼. 비춰야 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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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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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개똥겜 도그라이크 게임 귀채피 두개는 인정이지. 아 공스파 아직 있었구나. 난 왜 벌써 죽었다고 생각했지 아까 그 판이. 그 판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뭐 이제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서 죽은 목숨이죠. 진짜 겁내 구질구질하네. 포션 포션 피채우려고 먹는데 진짜 그냥 포션이야. 아씨. 신기하다 신기해. 왜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지? 포션 먹어서 민첩 5 올리면 형상 안 쓰고 살아남을 수 있겠지? 어서오세요. 여기 필요한 게 표본일까? 퀴즈피 어디 가냐? 도움. 괜찮은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사막 가는 게 인간 승리다 진짜. 아 뭐야 잘못 눌렀어. 미안해요.
파워카드를 털어야 될 것 같은데 털 수가 없네. 폭수총매로 빨리 처리하고. 핸드 파워카드 좀 털어야 내가 수비가 되겠다. 폭죽이 킬각이 아니지. 그러면은 폭주 그러기 덱 돌리면 폭주 한 장 더 있으니까 이번 턴에 폭주 총매 쓰고 규집비도 쓰고 이러면 이제 됐네. 됐어. 카카 허접색 가능이다. 힘 0이죠? 흐접이죠? 제비? 폭수? 그러니? 무력화? 개빡시네 진짜. 이제 파워카드를 털어서 핸드를 가볍게 하고 덱 돌려서 해시계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 어떻게 이게 살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카카가 어접인 게 아닐까? 어쨌든 유독가스 싸움은 잡긴 잡겠죠. 눈꽃만큼? 꽃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들겠다. 깨어난 자는 사랑에 빠지게 돼. 다음 턴에 잡으니까 해시계 이스텍 쌓아놔야겠죠. 됐다잉. 수고. 수렘선. 아예 먹을까 이거? 피 채우게? 하나만 먹자. 아 맞아. 아 안돼.
이힐. 아, 괜찮아. 별 차이 없음. 폭주를 강화할까? 광기를 강화할까? 폭주 강화가 제일 데코라지 보니까. 야, 놀림발 공구함. 공구함 신성이 제일 확률 높은 도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기 쓰레기다. 지우고 회식이다. 발놀림 저거 이 이민첩 도움이 되긴 되겠어. 근데 어차피 유령 영상 쓸 거고 유령 영상 빠지면 뒤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하자. 아무 쓸 게 없네. 거부 지울까? 어차피 총매로 딜할 거니까. 이게 더 싸네. 인터넷 최저가 검색하고 1골드 싸게 샀습니다. 킹진. 폭수신성. 아, 강화됐으니까 그렇게 든든하냐. 아, 근데 든든한 건 둘째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저 감당이 안 되네. 화상. 귀재피로 갖고 충매로 잡고. 시체 폭발로 스택도 둘둘 딱인데. 아, 제비 쓰면은 이대면 안 맞겠지만 해시기가 빠지기 때문에 쳐봤자. 아야, 열받네. 근데 포션 없이 고개? 고개 각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해시기 봐야 되고. 아닌가? 제비. 아유. 템플 총매를 넣어야 되나? 어차피 유령 영상 쓰고 총매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템플이 맞지. 안 돼. 이래서 총매를 싫어한다. 도움 안 되는 새끼. 아이씨. 아, 이 형상 안 될 수도 없고 씨. 아닌가, 안 쓸 수 있나?
2,000원. 아이고, 밑단님 감사합니다. 계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형상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총배를 안 쓸 수도 없고. 야, 어떻게 대기 30장인데 이따구로 잡히냐. 아, 이거 형상을 안 써야겠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아이, 미친. 야, 유령아. 와씨. 잠깐만, 인공물 풀어야 된다. 시체 폭발 기지비 이렇게 들고 와야겠네. 야, 어디 갔어? 유령아. 아유, 미친. 아이고, 유령아. 핸드 좀 제발 그렇게 쓰레기같이 안 잡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번 턴에 이렇게 갈까? 아니, 나 복수 탐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잠깐만, 죽네. 고동 이뎀. 아, 두뇌 불가동. 아, 아니, 힐링 포션이지, 이거. 폭탄. 시체 폭발까지 써도 되지. 근데 저거는 상관없겠는데. 아, 죽은 거 아니야? 다음 턴에 연타 나오고 귀지피로 막으면 되는데. 야, 화상 치워! 도라이 아냐. 죽으려고. 심장 허접해. 심장 허접해.
와씨. 와. 와, 항아리.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 슬더스. 이걸 항아리 비행기로. 아이고, 세상에. 이걸 왜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그것은 세벌이 항아리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화상이랑 독이면 제가 죽죠. 저기서 생존자 안 잡혔으면 죽었음. 전에 저렇게 죽은 적 있었는데. 와씨, 그때 생각나네. 빡치네. 그때 화상 잡혀서 진 적 있었는데. 독댐으로 다 잡았는데 화상 잡혀서 진 적 있었는데. 개빡치네. 암튼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허접색. 그땐 네가 이겼겠지만 이번엔 내가 이겼단다. 내가 이겼단다. 아이고, 세상에. 중과로 우승. 렘마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트브레이커. 심장을 처치했습니다. 해시계. 손목검. 부적. 아, 어떻게 부적이 영스택이지? 아, 근데 웃긴 건 이거 없었으면 죽었네. 이걸? 이걸 비단병이? 아니다, 사실 아니네. 아닌가? 맞나? 아, 모르겠다.